자, 그러면은 D조 예선 통과하신 세 분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테너. 네, 이정현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실력 있는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콘테스트 M D조. 첫 번째 합격자는 네, 호명 순서랑은 관계없습니다. 등수랑. 네, 첫 번째 합격자는 한주은 씨. 축하드립니다. 네, 한주은. 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두 번째 합격자는 네. 두구. 참가 번호 5번. 5번. 세니 씨.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자,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주인공은 남자 그룹인데요. 1번 로이아 필. 축하드립니다. 아, 듀엣.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렇게 세 분이 1차 예선을 뚫고 이제 2차 예선에 오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가주시고요. 여기서 12분 떨어지신 분들 중에 패자 부활전에 두 분을 또 뽑아서 2차 예선으로 합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표는 대한민국 대표 작사가 이건우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패자 부활전에 진출하신 팀은 B조입니다. B조 조현일 씨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B조의 조현일 씨. 네, 또 한 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즐겁게 한 쫄탄. 아, 쫄탄 세 분. 네, 세 분. 아. 네, 이렇게 해서 14분이 2차 예선에서 1대1 데스매치로 다시 또 경연을 펼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장르가 다르고 맡은 그 발표하는 것들이 다 달라도 아주 최고의 실력자들이 나오셨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2차 예선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